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c가 c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1. c1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이 2,3에서 n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x축으로 2 플러스 n,3이 되는 거죠. 그럼 c1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화 C2. C2의 중심은 C1, 2 플러스 M 하고, 그 다음에 Y좌표 3을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화 C2입니다. 자, 직선이 지금 주어져 있고, 이거랑 C1은 직선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C2와도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그렇게 한 다음에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랬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처음 원은 2,3. 중심이 있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되겠죠. 어차피 이렇게 한 다음에 반지름은 3이 되겠죠. 자, 이것을 n만큼 평이 이동, 평행이동. 자, 이거는 원의 중심을 그린 도 C라 합시다.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2 플러스 n,3이 되죠. 또한 이것을 또 이동하게 됐죠? 이거는 분홍색으로 할까? 2. 자, Y축 방향으로 N만큼. 자,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여기 뭐 이럴 수도 될 거라고. 되는데 중심이 2 플러스 N, 3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그리고 4X 마이너스 3Y는 요 같은 경우는 3y는 4x니까 3분의 4x 되고, 원점을 통과하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이게 하면서 두 코셋을 만나야 되잖아. 그죠? 자,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4x-3y네요. 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은 파란 거 C1. 이제 여기 C1을 표시하고. 여기는 C2.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그리. 그리, C1. 자, 2 플러스 M과 3과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4X 마이너스 3Y는 0하고, 2 플러스 M, 3. 이 거리를 D라 합시다. 자, 이 직선하고 서로 다른, 4X 마이너스 3Y는 0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고려해서 3이죠. 자, 그 D가 반지름 3보다 작아야 되네. 그죠? 그래서 두 중에서 만나잖아요. 루트 16 플러스 9가 되고, 2 플러스 M 곱하면은 8 플러스 4M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4m-1 절대값 되고, 이 곱하게 되면은 15보다 작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4m-1이 15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4 되고 4m 16이 되고 자, 양변에 4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7m 4가 됩니다. 그리고 m이 자연수잖아. 자연수니까 m이 될수 있는 것은 1, 2, 3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m이 1일 때 먼저 해봅시다. m은 1이 되면은 C2의 중심은, 원의 중심은 3. 3 플러스 n이 되죠. 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짜리되고 여기를 d 다시 합시다. 자, 어쨌든 저거 d 다시가 d 다시도 여기 r 그대로 유지되었을 거잖아. r이 3이었죠. 3보다 작아야 되잖아. 자, 여기서 m일 때, 자, 여기 되면은 루트 16 더하기 9니까 25가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다 그죠. 되고 4, 3, 12, 마이너스 3만 곱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의 이 절대값 씌우고 이것이 3보다 작다 되죠. 그러면 3 마이너스 3n 되는데 자 이거를 3n 마이너스 3으로 고치고 그냥 5, 3, 15보다 작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3n 마이너스 3, 자 이거를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3n 마이너스 3이 15보다 작다 되고 양변에 3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3n 18이 되죠. 양변에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n이 그다음에 6보다 작게 되죠. 여기서 n도 자연수잖아요, 그죠? n 자연수니까 n이 될수 있는 거는 n은 1, 2, 3, 쭉쭉 해서 3, 4, 5, 1, 2, 3, 4, 5. 1, 2, 3, 4, 5죠? 4까지 적셔 적읍시다. 몇개안 되니까. 적게 됐을 때, 물어본 게 n 플러스 n의 제곱값이니까 m은 1이고, 5. 그래서 n은 5일 때니까 1 더하기 5는 이게 6이 됩니다. 자, 이제 m이 2일 때 봅시다. m은 2가 되면은 C2의 중심 좌표는 4, 그죠? 3 플러스 n이 되죠. 자, 5분의 보라 합시다. 5분의 그다음에 4 같은 경우에 4, 4, 16. 그다음 3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n. 자, 이렇게 되고 이것이 3보다 작다. 그럼 7-3n인데, 이거는 3n-7로 합시다. 이렇게 되고, 이게 15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3n-7, 그 다음에 15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양변에 7을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 3n, 22가 되죠. 양변에 3을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n이 3분의 22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거 뭐 3, 7, 21, 7점 얼마 얼마다 그죠? 그러므로 1, 2, 3 쭉쭉쭉 가서 7까지 간다 그죠? 이게 바로 n이죠. 해봐야 됩니다. 이게 m은 2일 때 7이 되니까 여기서 최대값은 9가 되죠. 자, 세 번째 m은 3일 때 3이면은 5 되죠. 5, 3 플러스 n이 되죠. 그리고 자, 그 다음 거리, 뭐, 뻔하죠. 5분의 5를 곱하면 5, 4, 2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에. 절대값 붙이고 이게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1 마이너스 3n이니까 3n 마이너스 11. 자, 절대값 붙이고 15보다 작다 된다.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3n 마이너스 11이 15보다 작죠. 11을 양변에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다음에 26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n이 3분의 26보다 작다 됩니다. 저희는 3, 8, 24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의 n은 1, 2부터 8까지가 되죠. 그럴 때 이제 최대값은 3하고 8을 더하게 되면 11이 되죠. 물어본 게 n 플러스 n의 최대값 6, 9, 11이니까 최대값은 11이 됩니다.